학창 시절 나는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오, 이게 새로운 펜티엄 백패널이구나. 얘들아 안녕? 나는 1년 동안 너희들의 담임을 맡게 된 유튜브 선생님이야. 사람이 반가워. 유튜브야? 근데 혹시 이 반에 컴퓨터 좀 잘하는 학생 없니? 어? 컴퓨터? 나는 컴퓨터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도 안 하네. 저요. 이때 난 몰랐다. 이 결정이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지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힘지입니다. 컴퓨터 부품을 교체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번살때 거의 드래곤볼 모으듯이 하나씩 여정에 가깝게 부품을 고르기 때문에 한번 PC를 맞추면 대체로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5년이 넘어가는 순행 시스템도 아직 인터넷 서핑용으로 잘 쓰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사용해보고 싶은 건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짧다면 그 부품을 바꿔도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말이죠. 현재 제가 메인으로 사용 중인 시스템은 8코어 16스레드 인텔의 커피레이크 리프레쉬 i9-9900K CPU에 디자인이 아주 좋은 엔비디아 RTX 2070 슈퍼 FE 그리고 32GB의 램 용량과 하드 하나를 제외하고 전부 M.2 NVMe SSD나 SATA SSD로 구성되어 있어서 2020년 하반기 기준 이 정도 사양이면 게임이던 작업이던 쾌적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 하이엔드 PC 구성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걸 알려드리면 PC 하드웨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비싸 보이는 상위급 부품으로 구성된 PC들을 보면 와, 뭐 작업하시려고 저렇게 맞추시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커뮤니티 들어와서 게시글 보고 댓글 보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는 정도로 사용됩니다. 가끔 신작 게임 켜서 수업이 돌아가는군 하고 꺼버리기도 하죠. 뜨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튼 저도 영상 편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을 인터넷 머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능이 버벅이지 않기 때문에 부품을 바꾸려면 부품 교체 후 현타 방지를 위해 자기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컴덕이라 불리는 많은 분들이 사용자는 본인 한 명인데 액티브X 깔려도 되는 결제용 PC, 플루이드 모션으로 영상 볼 때 쓰는 세컨 PC 이런 걸 만들어내고 집에 전시를 합니다. 근데 저도 오늘 보니까 컴퓨터 내부에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PC 먼지도 털어주는 김에 14나노 깎는 장인이 되어버린 인텔의 10세대 프로세서 i9-9900K로 CPU를 변경해 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소켓도 달라졌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Z390에서 Z490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바꾸는 김에 램 LED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LED가 없는 검정색 방열판의 메모리로 변경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왕 기초공사 다시 하는 김에 NVMe SSD도 하나 변경해 주려고 합니다. 네, 이것저것 많이 둘러댔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디자인, 영상 편집 작업, 하이엔드 게이머를 위한 인텔 PC 조립입니다. 사실 요즘엔 게임을 거의 못하고 있어서 아예 영상 작업 전용으로 라이젠 390X를 간보고 있었는데 고정 고객을 놓치기 싫으셨는지 인텔 정품 3사 중 하나죠. 코잇에서 1900K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인생 살면서 몇 없을 좋은 핑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지갑 전사로 변신해 MSI Z490 에이스 메인보드를 구매했고 웬디 블랙 1TB NVMe SSD와 지스킬 플레어 비다이램 8GB 4개 총 32GB를 해외에서 공수해왔습니다. 이런 쬐그만 친구들은 초기 물량을 제외하고는 고장이 드물기 때문에 해외 구매에서 특가가 떴을 때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불량이어도 부피가 작아서 배송비도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메인보드와 파워와 달리 해외 구매 도박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당한 핑계가 생겼기 때문에 인텔 시스템을 조립할 겁니다. 비슷한 사양의 게이밍이나 작업용 컴퓨터를 조립하시거나 분해해야 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부품은 꼭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아, 적당한 하이엔드 사양으로 조립할 땐 이렇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U 패키지를 보면 9세대의 축구공보다는 패키지에 힘이 빠진 인텔 i9-9900K입니다. CPU 구매 시에는 벌크 패키지와 정품 패키지가 있는데 종종 벌크 트레이 제품에서는 가뜩이나 시장도 작은데 악질적인 사람들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으니까요. 큰 가격 차이가 아니라면 가급적 인텔 정품 3사, PC디렉트, 인텍앤컴퍼니, 코잇이 유통하는 정품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후 처리 받기가 좋습니다. 아무튼 CPU를 개봉하면
위험 있어 보이는 패키지와는 다르게 작은 네모 쪼가리 하나만 들어있어서 다소 허무합니다. 오히려 스티커가 탐나네요. 근데 대부분 PC 부품들이 몇 개를 제외하곤 큰 게 없기 때문에 패키지에서는 뭐 미래지향적이고 있어 보이는데 포장을 제거하면 그냥 이렇게 알맹이가 하나만 덜러덕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 보관을 해두고요. 그 다음 각종 부품들이 살게 될 메인보드를 살펴보면 그래도 이 메인보드가 4,50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메인보드인데요. 1900K는 인텔 메인스트림 최상위 제품답게 오버클럭도 지원하고 기본 전력도 많이 먹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해줄 메인보드의 전원부도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드를 잠깐 살펴보면 요즘엔 거의 필요 없는 드라이버 CD를 포함해서 SATA 케이블, 어드레스 RGB 케이블, 와이파이, 블루투스 안테나, 그리고 매뉴얼과 각종 문서들, 그리고 50만원짜리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메탈이에요? MSI Mac Z490 Ace. 이 보드는 전원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골랐고, 사실 이것보다 5-10만원 저렴한 한 단계 아래 제품인 Z490 Unify가 성능에서는 거의 판박이라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별로라서 뭐 어차피 케이스에 들어갈 거지만 그래도 이왕 조립하는 거 돈 좀 더 쓰고 Ace로 골랐습니다. 고가형 메인보드들은 최신 USB 전송 규격과 디테일한 만듦새가 좋긴 한데 고가형으로 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가성비와 저울질을 원하신다면 전원부를 최우선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PC 조립은 사람마다 조립의 방법이 다른데요. 저는 메인보드의 대부분을 장착하고 나서 케이스로 옮긴 다음 나머지를 조립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조립하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케이스 안에 넣고 조립하면 좁기 때문에 손에 생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조립은 CPU부터 꽂는 게 국룰인데 인텔 CPU가 들어가는 메인보드 소켓을 보시면 핀이 엄청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핀이 엄청 약합니다. 나사 같은 게 떨어졌다거나 니트 같은 거 입으셨을 때 슥 스쳐서 잘못하면 핀이 왕창 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하게 CPU 먼저 꽂아줍니다. 왼쪽 끝에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이 CPU 덮개는 굳이 미리 제거 안 하셔도 되고 CPU를 꽂으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꽂고 싶게 생긴 게 바로 램인데 4개를 꽂는 경우에는 슬롯에 다 꽂으시면 되고 소켓이 4개인데 2개만 꽂는다 그러면 메인보드에 권장하는 슬롯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4번이고 퍼스트라고 써있죠. 그럼 이제 RGB 램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러 가보겠습니다. 8, 16, 24, 32, 총 32기가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홈이 있죠? 이 홈을 기점으로 좌우 길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인보드에도 좌우 길이가 짧고 길기 때문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램까지 꽂았는데 약간 고가의 메인보드는 램 슬롯이랑 PCI 슬롯에 이렇게 스틸로 강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이는 것보다 체감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그저 마음의 위안이라고 보시면 더 편합니다. 아,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말 안 했어요. 요즘엔 메인보드에 M.2 슬롯이 있죠. 얇은 판 형태의 이런 SSD가 들어가는데 메인보드 가격에 따라 방열판이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만약 방열판이 있다면 그 아래에 슬롯이 있으니까 방열판을 분해하고 준비한 M.2, NVMe SSD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본 방열판이 없다면 이렇게 따로 구비해서 달아주셔도 되고 필요 없다 싶으시면 제품의 온도에 따라 안 달아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M.2 슬롯에 꽂히는 SSD가 NVMe냐 SATA냐에 따라 특정 SATA 포트가 공유됨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메인보드의 SATA 포트 공유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M.2 고정 나사가 작아서 이렇게 작은 드라이버도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 저는 전부 다 NVMe라서 신경 안 쓰고 대충 꽂아줄 겁니다.
사실 NVMe SSD가 그렇게 고발열체는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를 안 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제 케이스로 옮겨서 조립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케이스로 옮기기 전에 먼저 CPU 쿨러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쿨러가 케이스에 달려 있습니다. 공랭 쿨러면 그냥 달아줘야겠지만 저는 일체형 스냉 쿨러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일체형 스냉 쿨러는 어차피 라디에이터를 케이스에 장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케이스에 장착한 상태로 메인보드를 옮겨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러마다 다르겠지만 쿨러 고정용 마운트를 메인보드 후면에 장착을 해줍니다. 저는 NGXT의 일체형 스냉쿨러 크라켄을 사용할 거고요. 체결하면서 열 전도율을 높여줄 이런 서멀 컴파운드도 꼭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새 상품 쿨러인 경우에는 미리 서멀 컴파운드가 발려 있습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해줍니다. 메인보드를 구멍에 맞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고정을 해줍니다.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집어넣을 때 제품에 따라 백패널 혹은 IO 실드가 일체형인 제품이 있고 이렇게 따로 떨어진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나름 고가형이라 일체형으로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제 쿨러를 장착해줄 건데 쿨러 장착 방법은 쿨러마다 다르니까 꼭 설명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머를 지금 발라도 상관은 없었겠네요. 눌러주고 적당히 손토크로 쿨러 장착이 끝납니다. 보시면 원래 호스가 이쪽으로 가는데 램 간섭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180도 돌렸어요. 참고로 발열이 많은 고가형 CPU들은 일체형 스냉 쿨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공랭 쿨러에 비해 크기가 작고 대부분 성능이 더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막 비유하면 비빔면을 물에 헹구는 거랑 선풍기로 차갑게 하는 거랑 당연히 물이 빠르겠죠? 공랭 쿨러도 대장급은 성능이 좋지만 크기를 무시하진 못할 거예요. 근데 항상 장점만 있을 순 없죠. 일체형 스냉 쿨러가 좋긴 한데 누수 발생 시 냉각수에 의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안정성이 적당히 잘 자리 잡은 편이기도 하고 번잡하지만 정식 수입품의 경우 누수 발생 시 업체에서 보상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쿨러도 꼈으니 케이스에서 할 것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 디파인 R6이고 발열 해소도 적당하고 일체형 스냉 쿨러도 사용할 수 있는 저소음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높이 때문에 미들 타워로 분류되지만 무게도 그렇고 폭이 깊어서 솔직히 키 185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말하는 느낌이라 그냥 빅타워 크기와 공간을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케이스에 돈을 조금 썼다 라는 취급을 받는 약 20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5만원 미만의 저가형 케이스도 좋은 게 많지만 안정감이나 편의성, 소음 억제 등 여러 면에서 값어치를 하긴 하더라고요. 케이스는 가치관에 따라 싼 걸 쓰셔도 되고 적당히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취향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정이 끝났으면 케이스 전면 패널에 사용되는 USB 2.0은 여기, 3.0은 여기, C타입은 여기, 오디오 단자는 여기에 각각 꽂아주시고 전원 스위치, 리셋 스위치, 하드 LED 등을 보드 표시에 맞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할 디스크에 맞게 SATA 케이블을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케이스에 파워 서플라이를 꽂아준 다음 적당한 선정리를 해주시고 메인보드에 24핀 전원, 4핀 전원 혹은 8핀 보조 전원을 꽂아줍니다. 선 꽂는 건 대부분 메인보드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있긴 한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 영상 중에 완전 기교가 안 들어간 기본 컴퓨터 부품들로 PC 조립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참고하셔서 PC 조립에 대한 개념을 잡아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컴퓨터 조립이 달라진 건 M.2 슬롯에 SSD 꽂는 거랑 공랭 쿨러가 줄을 이루었던 과거와 다르게 일체형 수냉 쿨러 사용으로 라디에이터를 케이스 어딘가에 장착하여 사용한다는 것 말고는 변한 게 거의 없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드나 SSD를 케이스에 달아주고 SATA 케이블과 SATA 전원 연결이 끝났으면 PCI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꽂아줍니다. 남는 슬롯에 캡처보드나 USB 확장 카드 등 더 꽂을 게 있다면 장착해 주시고요. 그래픽 카드에도 잊지 말고 전원 연결을 해줍니다. 유의하셔야 할 게 PC 조립은 나중에 뭘 끼우려고 하면 손이 안 들어가거나 다 뺀 다음에 다시 끼워야 하기 때문에 처음 조립부터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하나씩 조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PC 조립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선정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완전 개인 센스와 노하우의 영역이라 많이 해보셔야 할 겁니다. 파워 서플라이 종류에 따라 이렇게 멋져 보이는 슬리빙 케이블과 정리용품을 쓸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고요. 선정리를 해주면 케이스 안에서 바람이 오가는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강화유리처럼 윈도우 창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서 확실히 신경 써주면 더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선정리 전에 PC를 한번 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내가 맞게 조립했는지 부품들이 불량이 아닌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선정리를 하면 애써 정리해놓은 선을 다시 풀어볼 일이 없겠죠? 혹은 완전 조립 전에 누드 테스트라고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파워를 간단하게 꽂아서 테스트하고 조립하기도 합니다. PC를 켜보면 네, 원활하게 잘 켜지는 걸로 봐서 이제 선정리를 해주면 하드웨어 조립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하이엔드 PC 조립이 끝났습니다. 고급형이나 보급형이나 사실 PC 조립은 거기서 거기라 별 차이가 없죠. PC 조립, 오히려 나중에는 말로 설명하는 게 더 길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PC 부품들은 떨어뜨리거나 안 들어가는 곳에 마구잡이로 연결하는 게 아니면 고장이 잘 안 나니까 겁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립이 끝났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도 오버클럭이 가능한 부품들로 구성했으니까 CPU 오버나 램 오버 아니면 1900K 국민 오버 등의 검색을 통해 오버클럭을 따라해보고 실제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내 제품의 수율은 어느 정도 뽑기가 성공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비싼 복권 긁는 느낌일 거예요. 저도 시간을 내서 오늘 조립한 CPU와 램에 달려있는 수율 복권을 긁어봐야겠습니다. 대박 수율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일단 오늘 목표인 케이스 먼지 청소는 끝났습니다. 기존 제 영상 중에 기본 PC 조립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만 보더라도 센스 있으신 분들은 조립을 따라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주면 조립해주고 수리해주는 세상이지만 내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직접 조립해보면 뭔가 이상 발생 시 문제점을 알아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간단하게 수리나 교체도 할 수 있으니까 큰 틀만 알아두셔도 시간도 아끼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추천드리자면 이 지식은 본인과 가족까지만 써먹으시고 회사나 학교에서는 컴퓨터 조립할 줄 안다고 말하는 건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을 상당수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절대 절대 비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저와 함께 PC 케이스 먼지 털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원래 목적처럼 PC 케이스에 쌓인 먼지 터는 영상이었습니다. 먼지만 털었는데 감쪽같이 PC 성능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은 기분 탓이겠죠? 혹시 영상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거나 영상 보시는 친절한 컴고수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